전남 브리핑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26일 남부지방으로 북상했다가 27일부터 점차 남해상으로 남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에는 이미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며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5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가 벼 재배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농가 부담을 낮추면서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험료 자기 부담금을 90%까지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벼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은 일반 벼는 오는 30일까지, 가루쌀은 다음 달 7일까지 전남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 국제 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이 전시 해설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갖춰 전남 국제 수묵비엔날레 사무국으로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미술 관련 학과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미술 작가 등으로 외국어 소통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한편 전남 국제 수묵비엔날레는 오는 9월부터 두 달 동안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사건 당시 화면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한 유튜버가 이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또 다른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유튜버가 한 신상 공개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잘못된 행동이었을까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적인 제도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국가가 하지 못하는 정의를 실현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정유정, 부산에서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길태, 경찰은 이들의 범행수단이 잔인하다는 점, 또 재범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내부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강력범죄 사범이 이들뿐일까요?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 안 하고 신상 공개 기준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신상 공개만이 답은 아니겠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수시가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규 의료기관을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기관은 여수시에 등록된 산부인과와 한의원으로 희망할 경우 이달 30일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은 여수에 주소를 둔 임산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진료비를 모두 소진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건강관리 쿠폰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고흥군이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 점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양교 부군수를 비롯한 16개 읍면장 40여 명이 참석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 점검과 침수 방지 등 상황별 사전 대비 상황과 대응 계획 등이 논의됐습니다. 고흥군은 우기 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천과 저수지 등 재해 예방 사업의 주요 공정을 마무리해 안전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배수펌프장 등의 방제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파악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목포에서 보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전남 소부 보훈지청은 지난 24일 삼학도 중앙공원 일대에서 보훈문화제를 열고 해군함정 공개,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6.25 사진 전시회 등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보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